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명소는 함안 입곡군립공원입니다. 함안군 산인면에 있는 입곡군립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라 힐링 사이클 건물, 하늘 자전거 탑승장이 보이는군요. 저수지 가운데는 무빙보트를 타는 아라 힐링 카페도 있습니다. 10시에서 18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용요금은 4인 기준으로 30분당 2만원이고요. 1인 추가 시 5천원이며 8명까지 탑승할 수 있답니다. 일제강점기 때 농사를 위해 계곡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수려한 경치를 자랑하는 입곡군립공원이 조성되었답니다. 수변을 따라 조성된 데크로드는 산책하기 좋습니다. 저수지 둘레 길이가 4km로 함안에서 제일 큰 저수지인데요. 한 바퀴를 돌아도 1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이랍니다. 입곡군립공원의 명물이라 할 수 있는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비교적 빠른 시기인 2009년에 설치되었답니다. 탑방객 안전수칙을 읽고 출렁다리로 향했습니다. 저수지 중앙을 가로지르며 멋진 풍광을 연출하는데요. 출렁다리는 길이 112m, 폭 1.5m의 아담한 크기입니다. 출렁다리에서 입곡저수지의 아름다움을 만끽해봅니다. 교각이 없는 현수교라서 제법 출렁거림이 느껴지는군요. 가파른 언덕으로 놓여진 데크 계단을 올라갑니다. 정자 쉼터가 전망이 좋은 곳에 놓여있네요. 전망대이자 포토존을 이루는 정자는 홍단정입니다. 정자가 있는 곳에서 약간 위쪽에 전망대가 있는데요. 전망대는 나뭇가지가 시야를 가려 아쉽습니다. 정자와 입곡저수지가 어울려 한 폭의 그림을 이룹니다. 입곡공원 전체를 조망하니 끝내주는 절경입니다. 때마침 바람이 불어오니 마음까지 시원합니다. 다시 출렁다리를 건너 원점 회귀를 합니다. 출렁다리 건너기는 입곡군립공원 산책의 백미이지요. 몇 번이고 건너도 결코 지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데크 계단을 오르면 포장된 입곡공원 길이 있습니다. 곳곳이 포토존처럼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수지 수변과 마찬가지로 가로수가 울창한데요. 봄이면 화사한 벚꽃이 터널을 이루며 장관을 이루고요. 가을이면 단풍이 울긋불긋 술을 놓는답니다. 입곡군립공원은 사시사철 아름다운 곳이라는 얘기지요.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하니 새로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경관이 좋은 곳을 걸으니 피곤한 줄 모를 정도이군요. 알록달록한 입곡교를 건너 입곡지 주차장으로 갑니다. 대형 주차장이 두 곳이 있으며 무료로 운영한답니다. 입곡 산림욕장 입구입니다. 벌써 붉은 빛이 감도는 단풍나무가 줄지어 있습니다. 산책로 이름도 단풍길이기에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저수지 풍경이 멋지는데요. 가을이면 상상만 해도 황홀한 장면이 펼쳐지겠습니다. 관광객이 1년 내내 붐비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요. 단풍길은 출렁다리를 지나 뚝방까지 이어집니다만 이번에는 여기에서 되돌아갑니다. 울창한 나무가 시원한 그늘막을 이루어주고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기구도 많이 있군요. 입곡군립공원은 가족나들이 하기 아주 적합한 곳이랍니다. 멋진 조망을 즐기며 산책하려면 입곡군립공원이 제격이지요. 다들 피곤한지 벤치에 편안한 자세로 죽치고 있네요. 산인면 공설 운동장으로 주차장으로도 이용하는데요. 주차장은 넓고 무료이지만 주말에는 만차가 된답니다. 그늘에 자리 잡고 간식을 먹으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권쌤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